약할 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라 그냥 좀 안정적인 선수한테는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그 스베누 팀이 특히나 최근 시대가 예, 아마추어가 발굴하기 힘든 시대 이런 시대에 스베누 팀이 김종환 같은 이런 아마추어의 보석을 했다라는 거. 아 점점 더 그냥 돌덩이인 줄 알고 했는데 닦다 보니까 갈면서 닦다 보니까 점점 뭔가 하얀 광채를 드러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느낌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뭐 전 STX를 상대로 에, 저희가 안 진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지금 게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에. 저는 이런 센스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스타크 센스고 그만큼 이 선수는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요. 게임에 재능이 있어서 이거 하면 할수록 또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소위TV의 스베누를 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플레이오프를 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구 선수가 나오는데요. 땡큐죠. 너가 농담이고요. 아니 멘트가 더 웃기네요. 본인 스스로 에이스라고 자칭을 하면서. 아 그래 저도 농담 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런 선수들한테 김종환 선수가 약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구 선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떤 그 상대기 시간을 줘서 무난히 운영을 가는 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가진 게 낫죠. 지금 김종환 선수 완전 불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종환을 잡기 위해서 아까 그 방금 전에 박태리설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해준 선수가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더군다나 뭐 김재환 선수의 김종환 선수의 전적을 봐도 4승 1패인데 그 1패가 적었단 말이죠. 결국은 좀 원래 이렇게 좀 전략적인 뭔가 그림을 짜오는 선수들이 저그전에서 그나마 좀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경기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연습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방 파비오라는 프로리그 22회차입니다. 2대0으로 스베누팀이 앞서고 있는데요. 다음 선수는 철구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김종환 선수의 진영은 한시고요. 네오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철구 선수가 나오는데 참고로 김종환 선수가 노리는 카드는 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이번 경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조일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일장 선수를 노리고 나왔는데 선봉을 놨다는 것은 거의 올킬을 노리고 나온 거네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 참고로 김종환 선수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김태경 선수의 그 빌드를 네. 짜준 선수죠. 물론 다듬은 건 김태경 선수가 다듬었지만 굉장히 그 센스가 넘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환이 진짜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 아마추어인데 그냥 유별 나요 처음부터. 특히 이제 빌드 같은 것들이 이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빌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빌드를 자신이 아예 그냥 유행으로 만드는 거의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김종환 선수가 좀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런 거는 타고나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운영을 잘하고 손 빠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빌드를 짜내고 어떤 뭔가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 판단 등을 변화무쌍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이거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철구 이해준 선수는 노렸습니다. 네. 예, 구드론을 했죠. 근데 정찰이 됐다라는 건 큽니다. 네. 그만큼 지금 오늘 김종환 선수는 운까지 따라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진짜 이거 뭐 가스도 안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수가 없죠. 이게 아예 구발이었으면 네.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또 구발 이후에 약간 좀 노릴 수 있는 올인 전략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스트릭을 하고 그냥 앞마당을 가져간 형태에서 원샷을 당했다라는 것은 변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가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구호버풀 안 하니만 못한 이게 상대적으로 선택 자체가 철구 선수가 꼬였죠.
어, 이거 앞마당 견제해야 되는데요. 아, 두 캐논 짓고 있는 김종환 선수인데 철구 선수. 네, 거기다가 캐논의 위치도 아주 적절하게 저울린 난입까지도 대비하는. 네. 아, 이거 철구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지. 자, 프로브 컨트롤 해주면서 돌리고 있는데 철구 선수의 저글링들은 예,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뭐 갈 네. 수밖에 없죠. 선택이 구드론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거는 사실 저 구드론 했을 때 예, 저 프로브 하나가 앞마당 못하게 견제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짜증나죠. 예, 이제 그게 오버풀보다 더 짜증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 좀 아쉽고 어쨌든 뭐 그래도 원샷으로 정찰하고 맞춰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거를 좀 만족하고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 준비하고 이거는, 있죠. 이거는 난입도 안 돼요. 예 들어가다가 다 터지죠 지금은. 거기다가 구드론을 선택했던 만큼 철구 선수는 저글링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저 저글링 일단 이 프로브라도 끊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아 지금 이런 단계의 어떤 시작도 출발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자신의 기질을 안 보여줘서 내가 올인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심어줘야지 이거 계속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아, 아 좋죠. 아 저 미네랄 문 예 드론이 가스통에 들어가는 거는 철구 선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실수는 사실 뭐 철구 선수도 어쨌든 프로게이머도 했었고 경력도 오래된 선수인데 그런 실수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럼 저런 게 작은 거 같지만 은근히 큰 작은 실수죠. 그리고 요렇게 좀 피가 다른 거면 요렇게 드론 사이로 진행할 때 드론으로 쳐가지고 잡는다든가 요런 것도 좀 필요한데. 아 야. 아니 이거 너무 오래 살아남는데요? 레어까지 아, 봤어요. 다 봤습니다. 레어까지 아니 이거 타이밍. 레어 본 거면 다 본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끝까지. 아~ 김종환. 진짜 이거는 저급자지 진짜. 아 짜증나죠 네. 이런 게. 와 이거 오브로드 막 맞고 있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사방 팔방에서. 야. 아니 왜냐면 어찌됐든 토스도 저그도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투 캐논 깔고 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캐논을 더 쓰느냐의 어떤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레어 간 거 봤으니까 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죠. 다 봤으니까요. 자, 최근 선수가 스베르 팀을 상대로 아마추어한테는 질 수 없다 이러면서 연습을 또 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빌드 자체도 사실 철구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원샷만 안 당했으면은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일단은 원샷 당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고 정찰을 일단은 다 내줬다라는 점에서 네. 일단은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한 이 이해준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압박에 어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압박을 정말 잘 막아야지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김종환 선수 예, 뭐 저그전을 또 즐겨하기 때문에 물론 철구 선수도 자 이러면서 예, 뭔가 준비를 하는 선수가 철구 철구 선수 노련함이 있어요 굉장히. 그럼요. 예. 자 질러 아빠 아 이거 뭐죠? 아 이런 실수는 나면 안 됩니다. 철구 선수 연습을 예. 안 한 것 같은데요 많이 연습 많이 했다면서요. 오늘 그 예. 소닉이 평소답지 않게 스베노 팀이랑 붙는 팀한테는 돌직구를 참 잘해요. 아 그게 아니라 왜냐면 철구 선수가 아까 스베노 팀 무슨 밥이라고 자꾸 도발을 하더라고요. 어... 네. 아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솔직한 감정을 이제 막 드러내는 거죠. 자 이거 이현 선수 질럿 어떤 그 진출도 상당히 좋았죠? 어 근데 철구 선수 잘 잡고 있어요. 좋아요 이런 건 철구 선수. 예 철구 선수가 이 아 웃은 거군요. 자 김종환도 똑같이 웃어줍니다. 예 상대방이 좀 예측하기 힘든 곳에 저글링이 있었죠. 예 원래 저렇게 이제 저글링이 있다가 괜히 프로브 하나 더 빼놓은 게 막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예, 좀 말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의 질러러시를 굉장히 예, 잘 막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커서 현기 출발하는데 자 어쨌든 근데... 철구 스파이어요. 네. 자 이러면서 뭐 공발업의 어떤 진출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철구 선수 가난한 출발을 했지만 초반 저글링 이후에는 예, 드래곤을 쭉 찍어주면서 예, 운영을 위한 발판을 잘 마련했죠. 네. 아, 이 뒷마당 해처리까지 다 봤어요. 철구 선수가 어 이거 좀 부유하게 간다 이런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죠. 이렇게 아, 되면은 예 근데 네. 이거는 공발업 타이밍이 한번 이제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콜지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 어떤 본질을 정찰을 철구 선수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비 어영무영 허술하게 했다면 한 번에 뚫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커이 따라가는데 이런 거 커서 또 한 개 잡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철구 좋아요 이런 거. 아 좋았죠 방금 전에. 아 웃어요 철구 선수. 자 뭐 저런 거라도 해야죠.
아, 네, 도발해야죠.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김종환 선수도 상대방이 미네랄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 아예 그냥 좀 공격적으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자신도 네, 넥서스를 좀 따라가면서 같이 후반을 좀 볼 건지. 네. 자, 저글링대 올라오죠, 지금. 왜 자꾸 아픈데 찌르죠? 자, 솔로인데요, 왜요? 눈설탕 마스터 하기 감사합니다. 아, 김태희 선생님한테 자꾸 뭐라고 하나요? 아, 혼자 있냐고. 아. 질렀들 이제는 공일업 질러 공발업 질러 내려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후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철구 선수에겐 위기이자 동시에 김정환 선수에겐 기회고 이걸로 받는 재미를 봐야죠. 네, 심시티를 일단 잘 해놨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챔버나 더지에서 딱 막아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질럿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김종환 선수입니다. 아, 어차피 예, 앞마당에 이거 수비다. 자, 네, 빨리 와야죠. 아, 수비가 있어요. 수비가 있어요. 철구. 야, 이거 굉장히 잘 막았죠. 왜냐면 이 발업 질럿에 피해받은 게 없어요. 없죠. 석탄 하나 주고 질럿 한 부대 가까이 잡았어. 여섯 개 잡았죠 방금. 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재미를 본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질럿 네 개 또 내려오는데 시드라가 많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는 못. 시드라. 자, 올라갈 때 질럿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캐논 한 두 개 정도 더 지어주고 하이템플러와 함께 이제 수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히드라 숫자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성큰을 깨놨기 때문에 이거 좀 피해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김정은 선수가 어쨌든 첫 질럿 실패가 됐다가 하더라도 이 질럿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하이템플러를 한 번 더 벌었죠 지금. 네. 이거는 히드라 약품이니까 드론 찍어야죠. 드론 잡아야죠. 근데 조금 디테일한 컨트롤을 아쉽죠 김종환. 네. 이렇게 하면서 하이템플러 모아가지고 게이트웨이 더 늘려가지고 압박하고 예, 그러면서 아예 그냥 로보틱스도 올려서 예, 이거 셔트 찍어주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질럿과 하이템플러 만화는 채우고 있고 히드라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네, 거거든요. 거기에다 어떤 그 럭커 변태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 좀 누가 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소금도 빨리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단계에서 철구 선수는 이 컷헤어만 줄여주면 부족합니다. 네, 네. 이 컷헤어가 이후에 저그가 드랍을 생각하든 뭐라든 저 컷헤어만 없으면 되거든요. 자, 드론은 한 개 잡히고 드론 최소화시켜줘. 그렇죠. 좋아. 철구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바로 뺍니다. 아, 근데 진짜 이 김종환 선수 움직임도 진짜 좋네요. 네. 원래 이 타이밍에 컷헤어를 쓰기에는 이 부대 지점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 선수도 거의, 그러니까 김태우 선수가 왜 빌드를 이제 좀 응용을 했는지를 알겠냐면 이 선수의 운영이 김태경이 선호하는 운영과 굉장히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철구 선수가 좀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히드라를 많이 뽑았는데 그 히드라로 가져간 이득이 현재로서 딱히 없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히드라가 수비용도로 뭐 적당히 한 부대 미만으로 뽑아놓은 가운데 무한확장이라든가 드론을 채우는데 돈을 썼으면 이후에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히드라를 공격적으로 이 히드라 러커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공격적으로 쓰겠다는 거였는데 공격적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철구 선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의도도 지금 다 걸렸고요. 네. 재미를 봐야 되는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컷헤어 움직임도 좋고 이게 스쿼지가 방어배 안 돼 있어서 이 컷헤어가 공업돼 있는 거라 이거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자, 지금 예, 이건 진짜 컷헤어 못 보다가 잡히지 않는 이상 컷헤어. 자, 여기 지금 내려오는데 자, 스쿼드들은 한번 밖에 박은 것 같아요. 한 기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기 정도. 자, 이럴 때라도 이건 멀티도 중요하지만 뭐 일곱 시 멀티를 가져간다든가. 야, 이거 셔트 이거는 진짜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거 여기 다크타 있거든요. 네. 저 컷헤어를 줄여줘야 지금 셔틀 견제에 안 휘둘립니다. 이거 철구 선수 이거 셔틀에 한 번이라도 휘둘리면 지금 그렇게 부유한 상태라고 볼 순 없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 지금 드라군들이 꽤나 나오는데 자, 히드라와 럴커드 하이템블로 빨리 와야죠. 뭔가 엄청난 바램이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하이템블로 와야 된다 이걸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죠 토스가? 네. 지금 프로토스는 이제 슬슬 멀티 어차피 준비하면서 네. 네, 라인 지금 자 그려내야겠죠 지금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네. 이겨야 됩니다 이러면 되죠. 아니 뭘 이겨야 돼. 그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근본 궁극적인 그 아니, 목표는 그거잖아요. 아니 저는 오! 오!
와. 오! 내렸어요. 한 발 내렸습니다. 근데 몰라요 내린 거는 지금. 네. 근데 지금 잡았어요 이제. 스콜지를 엄청 과투자했거든요. 네. 엄청 과투자했는데 저 다크가 내렸다는 게 커요. 자 이러면서 드라마치로도 네. 내려오고 있고요. 야 이거 김정환 선수 운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아. 이게 철구 선수도 히드라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저글링에 발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철구 선수가 당장 레어 단계에서 어떤 힘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이브를 갔는데 하이브에서 힘이 그럼 엄청 세냐?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옥쪽 우선 잡아냈습니다. 철구 선수도 근데 아 이거 김주환 선수 진짜 움직임도 굉장히 날렵하고 자 이러면 다크 한 마리 여기서 어떻게 철구 선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날렵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뭐를 잘하냐면 자리를 먼저 좀 좋은 자리를 잡거든요. 아 그래서 스톱 뿌리는데 아, 예. 지금은 드래곤만 안 잃으면 돼요. 네. 근데 병력 많이 깔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족한 캐스멀티 12시를 가져가는데 자 보세요. 철구 선수가 12시 걸티를 가져가는 프로토스에게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7시 걸티까지 가져가면서 후반 싸움을 할 수 있는 판이 많은 데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 경기 저그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그의 지금 힘은 사실 히드라가 힘을 쓰는 타이밍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의 아드레날린 이제 이후에 저글링 업그레이드로 이제 그런 저글링의 힘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글링의 발업이 예 이제 됐다라는 것은 아드레날린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아, 잘 안 돼 있고요. 지금 아이템을 없이 싸우거든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업이 싸움이 안 되었는데 그럼 양이라도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러면서 소모전 펼쳐주면서 밀리지만 않는 가운데 12시 멀티 지켜내고 이러면 토스가 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지금 하이톱을 네. 없이 싸우는데 히드라들 그래도 많이 남아요. 아니 없이 싸우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그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럼요. 예. 네 토스도 궁이업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예. 이러면 또 셔틀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스의 힘이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궁이업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궁이업이기 때문에 이 저그도 어느 정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러면서 셔틀 또 가는데 성큰 하나가 있긴 하지만 질럿들이 4개 또 공격 됐습니다 이제. 네 지금은 이런 견제도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오히려 지금 하이템플러를 빨리 확보를 해서 센터를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김종환 선수도 그런 꼼꼼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본진에 또 질럿 떨고 있는데 이번에 12시 쪽 위험하긴 하거든요 김종환 지금. 아 근데 김종환이 진짜 예 이 12시 확장 지역을 버리면서 이 질럿들로 빈집을 노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저기에 병력들 다 투자했어도 와 이거 2점 2 중요하거든요. 하이템플러가 없어요 근데 김종환 지금. 자 하이템플러 뒤쪽에 오고 있는데 자, 오고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이게 저그도 지금 짜내는 이 타이밍 자체가 지금이 제일 강력한 타이밍이라 네. 이 타이밍을 프로토스가 좀 넘기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김종환 선수가 살짝 실수한 거는 분명히 아까 그 대규모 병력이 있었을 때 하이템플러가 없었다라는 거 결정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12시를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고 예 이거는 분명히 철구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숨통이 막힐 뻔했던 12시를 밀어냈던 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아 그럼 지금 질럿들만 나오는데 자 지금 세 쪽에 다시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김종환. 아 이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그 하이템플러의 활용이에요. 그쵸. 예, 이 6시 지역에서도 하이템플러 두기 잃었었고 지금도 하이템플러를 약간 좀 관리를 잘 못해주다 보니까 네. 이 하이템플러가 쌓여야지 드라군을 또 찍을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하이템플러를 소모하고 뽑다 보니까 지금 이 병력의 비율 자체도 투가스 체제를 계속 유지했던 것 때문에 지금 드라군이 거의 없습니다. 아 하이템플러 두기가 동시에 다 잡히는데 지렛들은 싸웁니다 그냥. 자 멀티 견제는 좋아요 김종환 바로바로 네. 자 봉쇄 이러면서 최고도 도발하죠 지금. 이제 디파이로 나올 타이밍 되거든요. 이게 저 프로토스의 병력도 이제 질럿 위주라서 디파이로 나오고 플레이그 나오게 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네. 김종환 선수는 계속해서 견제 공격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플레이는 정말 뭐죠? 자 여기 드라운드 잡으냐고 바이바이 치고 있는 철구 선수예요. 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네. 중계를 하면서. 근데 이게 참 이게 3시 쪽 멀티 이게 저그의 입장에서 철구 선수는요 예. 추가됐을 멀티만 안 뜨면 질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김종환 선수가 아 그래도 어떤 그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프로토스의 주병력이 한번 먹혔던 거는 꽤나 타격이 큽니다. 야
정신 없어요. 지금 그래도 본진 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3시 쇼 네.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예. 3시가 돌아가면 또 얘가 살려. 그렇죠. 3시 예. 돌아가면은 자 스포이풀 깨는데 최고 선수 병력 뺍니다. 이런 시간은 더 프로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선수는 지금 시간을 너무 뺏고 있어서 이러면서 3시 멀티에 대한 견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내려옵니다. 그냥 김종환은 가감하게 지금 철구 선수는 참 그 채팅할 때와 안 할 때가 너무 분명해서 네 자신이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일 땐 채팅 절대 안 해요. 안 하죠. 예, 네, 이럴 때 김종환 선수가 복구 이렇게 딱 한 번 쳐주면 이거 진짜 벌크 들어왔었군요. 아니 근데 이거 이러다 진짜 복구됩니다. 3시 돌아가면 네 자, 어쨌든 김종환. 미네랄은 계속해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토스의 힘은 사실 가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야, 센스 있는 뮤탈이에요. 철구 커세어가 지금 자, 많아요. 커세어 여기 있거든요. 근데 4개 정도 있습니다. 커세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거 하이템플러가 잡는 하이템플러 스톤을 못 썼어요. 이거 하이템플러 확보될 때까지 이병력 던지면 안 됩니다. 김종환 선수 빼야 됩니다. 빼고 포 캐논하고 싸울 준비하고 커세어 바로 와야 돼요 지금. 공상업이 돼있고 저글링의 업그레이드도 지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저글링 공일업 방역. 아 저글링 업그레이드 나쁘지가 않습니다. 프로토스도 어쨌든 방업은 안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잘 펼쳐서 싸우면은 하이템플러가 없다면은 적어도 싸야만 해요. 뮤탈 이렇게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뮤탈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뮤탈이 하이템플러만 무력화시키면 싸움이 되거든요. 자 드라군 질럿들 들어 이렇게 흘리면 안됩니다. 김종환도 하이템플러에 맞으면 안돼요 뮤탈은. 자 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커세요 컨트롤해야 돼요. 커세요 김종환. 아 이게 프로토스도 하이템플러가 없어서 지금 싸움을 못 이깁니다. 싸움 안 돼요. 예 빼고 셔틀 한번 더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셔틀 찍으면서 이 병력들은 일단은 계속해서 센터를 잡고 있고 12시 쪽에 또 멀티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러시 오게 만들고 본진은 이제 상대방이 또 본진을 셔틀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주병력이 토스도 막강하고 3시 쪽이 원활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뮤탈로 하이템플러를 빨리 끊어먹고 지상병력으로 이병력 한 번 정도 갈아줘야 저그가 승리 잡는 거거든요. 진짜 디팔러가 조금 늦네요. 빨리 아까 디팔러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뮤탈의 가스를 또 많이 투자를 했고 업그레이드에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4가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그도 네. 예, 자원 상황이 가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에 프로토스 김종환 나오는데 김종환 3시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커요 지금은. 네, 이게 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센터 잡고 12시 쪽에도 시야를 완전히 좀 없애주는 게 좋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셔틀 한번 더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방이 뮤탈이 있기 때문에 김종환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홉쪽 멀티 가져가는데 다크는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네. 지금 뮤탈에 대한 어떤 거기에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디팔러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활용적으로 왜냐하면 뮤탈을 뽑았는데 하이템플러가 저렇게 보유되기 전에 뭔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상병력 유지한 채 하이템플러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또. 그렇죠. 스톤 또 잘 뿌려주고 있는 네. 김종환 선수죠 지금. 이렇게 되면 뮤탈을 저렇게 뽑은 게 의미가 없거든요. 아 스톤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 이번 싸움은 진짜 토스가 자리를 잘 잡았고 근데 그래도 이게 저그가 히드라 업그레이드 거의 풀업이에요 지금. 아 가디언들이 이제는 활약을 합니다 지금 뮤탈 뽑아놓은 걸로. 자 하지만 가디언으로 좀 3쪽 완전히 데미 줘야 돼요. 참 경기. 근데 이게 저그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결정타가 없어요. 예, 가스를 여기다 소모를 해버리면 결국은 울트라도 안 나오고 디팔러도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데 프로토스는 11시 쪽으로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 근데 예,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이런 거의 어떤 판단이 저그 역시 어떤 마냥 부유한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네. 프로토스의 자원 쪽에 타격을 주니까. 근데 프로토스의 지상명령 거대한 지상명령 그대로 남겨둔 채 오히려 저런 쪽에 적어도 자원이 빡빡한데 저쪽에 자원을 쓰다 보니까 지상명력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러면 또 9시 짓다가 또 이거 치료될 가능성 높고. 근데 저걸 뛰어와요 지금 막으로. 어쨌든 이 지역에 질럿 보내고 질럿 잠깐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디언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가디언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11시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도 모릅니다. 자 11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김종환 선수예요. 기동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철구 선수는 11시 쪽이라든가 이런 걸 기동성을 활용해서 예 테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질럿가 들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시드라와 저글링 디팔러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지금 예, 이 러시로 여기 무조건 파괴를 해야 되고 이게 막히게 되면 이제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넥서스 무조건 깰 수 있습니다. 지금 병력은 많아요. 그리고 김정환 선수도 여기에서 한 차례
지키면은 이기는 거고 네. 이걸 내주더라도 9시를 격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라도 깨야죠. 어쨌든 이 멀티 하나를 핫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이쪽으로 오게 만들었고 자신이 9시 지역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와야죠. 같이. 자, 컨을 완성됐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토스랑 저그가 멀티가 같아져요. 네, 네. 저그가 정체 없어. 근데 기동성 좋은 저그는 셋이 죽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이템플러가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여기 마저 내주게 되면 이제 토스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네. 자, 하여튼 한 개밖에 없는 기동아 스톰 뿌려지는데 한 번 더 뿌릴 스톰 있나요? 없죠. 이게 가디언 막느라고 분명히 썼을 거고. 네. 무서워요. 이해준 철구. 이게 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네라는 남아둔다는 거죠, 저그가. 예! 야, 이게 프로다가 사실 예전에 나온 드립이거든요. 김윤환 선수랑 있을 때였나요? 자, 이게 저쪽에 가스가 부족하긴 해도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고 네. 지금 현재 단계의 어떤 저그의 조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스플래시 데미지인데 네, 하이템플러가 부족하게 되면 다크속으로 붙일 수가 있죠. 기본 싸움이 되죠. 그렇죠. 흐름을 끊었어요 지금. 네. 완전히 끊었죠. 진작에 그냥 11시 확장을 12시로 가져갔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남거든요. 좀 더 막기 좋게.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시야를 좀 없애놓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어쨌든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12시로 가져갔으면 오히려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뭔가 좀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 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11시 쪽에 가져갔던 건 좀 아쉬웠고 또 11시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던 철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잘했다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12시 쪽으로 또 저걸린과 시드라 올라오는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김종환한테는. 여기는 그래도 야속으로 럴크 잡아대고 과디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철구 선수는 어쨌든 프로토스에 더 이상의 멀티만 안 주면 되고요. 네. 네. 저걸링만 찍어도 지금 뭐 싸움이 되는 그쵸? 상황이라 이게 믿을 게 하이템플러 밖에 없는데 계속 갉아먹어주면은 사실상 저그는 어쨌든 자원치치가 미네라만 먹어도 되는 유닛들을 뽑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야 철구 자 이게 프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래도 되죠? 예. 네. 프로의 매서운 맛을 이제 보여주네요. 알고 봤더니 막 김종환 선수가 막 그 UFC 선수 뭐 이런 거 K1 막 선수였고 등치가 막 키가 180에 아 분이라면 질럴까 하여튼 치즈가 치즈. 자 이거 김종환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운영 대결을 펼쳤습니다만 예 철구 선수가 확실히 그 뭐 어찌됐든 간에 노련미라는 게 좀 발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환 선수가 조일장 선수와 맞붙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일장의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철구 선수의 스타일은 진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디파일러 마운드 올려놓고 뮤타 찍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환 선수가 확실히 뭔가 좀 예측이 좀 안 되는 이런 선수들에게 좀 말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김종환 선수의 무서운 기세를 예상치 못했던 이해준 선수가 끊어냅니다. 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철구 선수 저격할 카드가 전혀 없었거든. 준비의 자체를 그렇죠.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철구 선수의 만만하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전혀 예상을 못했던 카드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철구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여러분 강구영상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생각을 못했어요.